매번 6형 기타, 뭐 베이스는 4현. 이거 좀 징그럽지 않으십니까? 이게 더 징그러워요. 빨래판? 네, 버즈비 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의 테이크 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네, 뭐 정말 참 이렇게 크고 넓고 많아요, 이 네. 기타가. 사실 저는 이쪽이 더 징그럽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. 예, 징그러워요. 네, 제가 얼마 전 12연을 가지고 갔잖아요. 예. 여기만 보면은 와, 참 뭔가 참 곱다 이 생각이 드는데 여기 딱 보면 진짜 징그럽죠. 징그러워요. 무슨 진해 같은 느낌 예. 들어요. 뭐 여기 밑에 보시면은 네 개가 뻑뻑하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네, 3대 4고요. 네, 그렇죠. 이게 이런 식으로 요런 어떤 이 형태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기 시작하면 이제 징그러운 예, 거예요. 그렇죠. 네. 세 개까지가 딱 그냥 뭔가 한계, 리미트인 것 같고요. 이게 좀 뭔가 많네요. 깁슨 USA SG 닥7 280만 원. 저희가 예전에 깁슨 레스폴 형태의 칠연도 했었잖아요. 예. 한번 그거랑 또 사운드가 많이 궁금하네요.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날지. 이제 7현 기타는 해상도를 위주로 좀 봐주시면 그렇죠. 되겠습니다. 해상도의 끝판왕 그때 마제스티 7현 500만 원짜리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게 좀 비교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저희 이 소모품인 튜너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이 예, 전략이 이거 괜찮네요. 괜찮습니다. 의자에 예, 끼워놓기. 교용 씨가 했는데 처음에. 네, 요렇게 하면 이제 의자를 잃어버리게 되겠죠. 네, 그렇죠. 의자가 밖에 있죠, 보통. 네, 네. 그렇죠. 참 신기하게 이런 것들은 희한하게도 참. 그렇게 잃어버려요. 네. 정말 라이터. 네. 아, 라이터랑 피크. 대표적이죠. 아, 기타리스트의 피크는 피크와 흡연자의 라이터는 네. 사도 끝이 없어요. 네, 없어집니다. 담배보다 더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. 예, 아, 어떻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, 정말. 튜너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잃어버렸고, 네. 뭐 쓰다가 분명히 눈에 보이는 데도 놔뒀을 텐데, 자취를 감쪽같이 감추고, 그리고 언젠가 그 사실을 잊어먹었을 때쯤, 예. 그때쯤 너무나 당연하게, 거기 딱 예, 거기 있어요. 딱 있죠. 네. 예. 이유를 모르겠어요, 정말. 튜너, 요 크립 튜너 같은 경우는 안 잊어버려도 분명 여기 꼭 썼는데 그 배터리 커버가 없어지죠? 그거 왜 아, 없어질까요, 이거? 배터리 카바 없어지면 진짜 답 없죠. 버려야 돼요, 그냥. 네. 그 애프터 서비스를 안 해주시더라고요. 예, 그렇죠. 배터리 예. 커버를 뭐 해놓은 다음에 뭐 뭘로 이렇게 골파진 같은 걸로 누르고 누르고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가만 감고 쓰지 않는 이상은 이상하게 네, 버려야 됩니다. 버려야죠. 네, SG 닥7은 330만 원 가격에 280만 원으로 할인되어 있고요. 두께가 33mm, 12플랫 뒷둘레가 84mm. 너무 저희가 내기 두툼하고 까면 재봤는데 네, 80. 생각보다 막 그렇게 폭력적인 두께는 아니고요. 네. 84에 바디가 멀티 마호가니, 내공 원피스 마호가니, 이게 지판 리치라이트 올라가 길이는 있습니다. 똑같겠죠? 길이가 1m 차겠죠? 차이가 안 나지 않을까요? 왜냐면 스케일 길이가 똑같거든요. 네. 스케일 아, 길이가 똑. 1m 아니네, 101이네. 101이네. 네, 왜 길까? 헤드가 기네요. 좀 큰가? 아, 헤드가 길겠구나. 이거 네. 4개 들어가게 하느라. 그런가 봐요. 살짝 그렇겠습니다. 헤드에서 1cm가 추가됐네요. 저기 SG가 쫙 있어갖고 제가 이걸 재봤거든요. 이 두께? 네네네. 이 두께를 재봤더니 똑같습니까? 똑같은데요? 그렇군요. 11mm. 예, 똑같은데. 예. 저 네. 빨간 건좀 두꺼워 보이지 않습니까? 근데 재보니까 똑같더라고요. 네. 네. 마마로가 아니고 이건 마마리예요. 리치라이트입니다. 리치라이트. 네. 테크토이드 노트고요. 역시 스케일은 629mm, 24.75인치. 픽업은 4개의 SH1N 세이머 덩컨. 네. 덩컨이 그리고 두 개. 브릿지의 세이머 덩컨은 SH4. 4. 투볼륨 투톤 톡을 수 있지. 네. 그리고 튜너매틱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. 리치라이트 말고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펙 거의 비슷해요. 예. 저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. 네.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아요? 근데 안 무겁네요, 정말. 그거 좋아. 좋았어. 그럼 저는 아까 그거 재도전. 3.00. 몇대 몇? 311. 300. 311, 300. 네. 과연 이거 맞았습니다. 오케이. 어우. 와, 오! 야! 퍼펙트 하실 뻔 했는데. 다시 나볼까요? 312였습니다. 312네요. 아. 오히려 313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312로 하겠습니다. 아. 아쉽네요. 아, 선생님 아주 무게 디테일이 정말 좋습니다, 요새. 감사합니다. 아주 잘 맞추십니다. 네,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선생님의 7현 시연. 여기까지 가야 되는군요. B에서 해야 되고요. 네.
네. 좋네요. 일단 해상... 밸런스 괜찮습니다. 네, 클린턴 밸런스 괜찮아요. 네, 마샬. 해상도도 좀 있는 거예요. 팬더 개인이고요. 밸런스 괜찮아요. 막. 지금 프레젠스랑 하이만 조금씩 더 올리면 그렇죠. 좀 시원한 소리 날 것 같은데요. 지금 6까지 올렸어요. 네, 게인도 한 8까지 정도 네, 올려볼까요? 네, 그런 걸 네, 그러면 조금 더 네, 이 에스 특유의 저 네, 두툼하면서도 그리고 다크 세븐이라서 그런지 약간 토니 아이오미 그런 느낌 생각나요. 네, 약간 그렇습니다. 더 뭐랄까 어둡고 좀 음울한 네, 그런 느낌의 지금 저희가 스프레젠스랑 하이를 높여서 좀 트여보려고 해도 이 밑에 네, 기조가 너무 네, 세갖고 딱 기준이 지하에 네,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잘 올라오려고 하질 않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. 네. 이거 B마이너로 한번 반주 한번 해볼게요. 멋있지. 잘 들어봤습니다. 어우, 선생님의 7연 락킹한 연주 아주 후련하네요. 이게 그래도 뭐 앰프도 좀 약간 조작을 했는데 그 다크한데 후련하네요. 네. 다크한 후련함. 예. 네. 약 어우 후련하다. 어우 시원하다. 네. 어 시원해. 코가 뻥 뚫리네요. 네. 아, 다크한 후련함. 이게 되게 특이하네요 느낌이. 요건 요거 말고 좀 우리 싼거 같은 거 싼거 하나 7연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
연습 좀 해봐야 되겠어요. 되게 재밌네요. 싼치련. 예. 네. 이건 또 이거 비싸죠? 280만 원. 네, 이거 비싸요. 예전에 저희가 했던 그 레스폴 그 모델하고 가격대가 뭐 거의 비슷합니다. 예. 아이바니즈나 뭐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. 네, 싼치련. 예. 그렇습니다. 이 치련이 지금 교형 씨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관심을 보이면서 조금씩 쳐주시려고 해서 저는 참 요새 마음이 좋습니다. 네, 뭐 네. 어쿠스틱 기타 그렇게 하나도 안 치시니까 제가 요새 참 편해요. 네, 좋습니다. 네. 아, 그래도 뭐 우리 명 호스트인데 뭐 우리야 게스트인데 뭐 네 호스트 게스트 네, 네. 그렇습니다. 아, 이제 가끔씩 뭐 그래도 네. 이런 뭐 멀티 이펙터나 이런 폭탄들을 제가 그래도 떠나가는 아직까지 네, 그렇죠. 떠넘길 수 없는 하나의 분야가 있죠. 남아 있죠. 네. 또 떠넘길 수 없는 분야가 뭐 있을까? 아 세츠 북이야. 근데 이번에 또 교영 씨가 네. 가져가셨잖아요. 아 저거 네. 썸머송으로 바꿨는데 네, 가져가셨죠. 겨울 오면 또 세츠북이야. 왜요? 썸머랑 아무 관계가 없잖아. 네, 아니 그래도 예. 8월의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지. 그래서 이뉴맘스틴 아직 이뉴맘스틴 없어요? 이뉴맘스틴? 예, 몰라요, 누군지. 몰라요. 예. 아, 누군지 모르겠어요. 네. 네. 알겠습니다. 그 선생 다 무지하게 빨리 치죠. 아, 그래요? 아, 그렇구나. 한 템포 120 정도 치나? 네. 네. 몇으로 쳐야 돼요? 네. 파비언더슨. 파비언더슨요? 이거 빠른 부분 생각해 보면은. 그러니까 손을 풀어야 된대요. 조금씩 올려가지고. 예. 예. 한 220까지는 풀어야 되나?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. 180. 예, 한 그 정도. 180. 제가 그 저기가 그 만능 소녀가. 예, 만능 남자가. 한 190까지 크로매틱을 올려놔야 이게 되거든요. 그래서 한 무지하게 빨리 치는데. 예, 진짜 빨리 치죠. 정말 빨리 치죠. 네, 선생님한테 바로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. 이거 아까 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드렸습니다. 다크하지만 후련합니다. 네, 네 다크하지만 후련하다. 네. 네. 지상은 레스폴, 지하는 SG. 이렇게 그렇죠, 그렇게. 네. 네. 같은 칠연인데 약간 그 걸쳐있는 그 느낌이 예, 좀 달라요. 지하 세계에서. 네. 7%에서 7이라고 써놓은 건 뭘까요? 7연인 걸 7프렛에다가 네, 7이라고 자랑을 했어요. 자랑을 했네요. 네, 777이네요. 네. 네. 야, 아 이게 여기 달렸구나. 이게 좋다. 좋네. 그렇습니다. 와, 잘 네, 이렇게 지하세계의 7연과 예전에 지상의 7연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기회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요. 1964인데요. 네. 63 깁슨 커스텀샵 브라이언 레이 SG 스탠다드 빅스비입니다. 브라이언 레이가 무슨 세션맨입니다. 그러니까 폴 맥카트니 밴드에도 있었고. 아 점수 드려야죠. 네. 네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80만 원이 가격이 좀 세기는 해요. 세요. 네. 네. 네 깁슨 USA SG 다크 세븐 몇 대 몇? 세 개 반. 네 세 개 반입니다 저거. 전 세 개 반. 네, 세 개 반. 일곱 개씩 준 거죠, 일곱 개.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러네요. 네, 줄 하나당 네, 하나씩 점수가 올라갔네요. 네, 7연은 네. 777. 네, 777. 네, 그렇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리뷰해 볼 모델은요, 63 커스텀샵인데요. 브라이언 레이 SG 스탠다드 빅스비에서 518만 4천 원이에요. 이분이 이제 개인 뮤지션으로도 계속 활동을 하셨는데, 이 50년대생이시거든요. 뭐 스튜디오 뮤지션으로 워낙에 활동을 많이 하셨고, 그리고 이제 협업도 막 콜라보레이션도 워낙 많이 하셔서 뭐 최근에는 뭐 저희 폴 맥카트니와 함께 협변도 하시고 다양한 많은 뮤지션들과 함께 협변하시고 좀 장르가 뭐 블루스에서부터 좀 이렇게 폭넓게 네, 세션과 밴드 활동을 왕성하게 해 오고 계시는 분입니다.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. 에어로스미스의 저 뒤에서 치시는 분? 아니 스티븐 테일러? 예, 스티븐 테일러하고 약간 비슷한 그 이미지가 네, 이미지예요. 네. 그 이 입 크고 시원시원하게 생긴 그 느낌 네. 있잖아요. 그 여자로 치면 줄리아 로버츠 느낌. 네. 보컬로 치면 스티븐 테일러. 근데 스티븐 타일러? 네. 스티븐 타일러 딸. 네. 네. 리즈 테일러. 그렇습니다. 리브 테일러. 이 브라이언 레이도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생기신 그런 미국 할아버지 느낌. 네, 좀 네. 재주 많은 할아버지 느낌이 좀 네. 나죠. 노래도 직접 하시거든요. 네. 그렇습니다. 다음 시간에 브라이언 레이의 비싼 커스텀샵 SG까지 저희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SG 시리즈는 계속됩니다.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.